이번에는 우리 수소연료전지를 어디에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다가 조유에이비라는 업체랑 이제 컨택을 하게 되었고, 조유에이비는 지금 VTOL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회사예요. 저희 R&D 직원들이 같이 조유에이비 공장에 가서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비행 실험도 같이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고정액 기체는 날개가 따로 있고 비행형 프로펠러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이 프로펠러랑 날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활강이 가능하고 낮은 소모 전력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맵핑이나 정찰용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, 뭐 미국처럼 되게 대지가 넓은 곳들은 이거 한번 맵핑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 제품을 배송을 받아봤는데 네모난 펠리컨 박스에 날개가 분해가 돼서 제가 뭐 직접 조립을 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동이나 운반에 간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실제로 이 기체에 배터리만 달고 비행을 했을 때는 한 100분대의 비행시간이 나와요. 거기에 엔진을 하이브리드로 결합을 하게 됐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이라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저희 시스템을 하이브리드로 결합을 하게 되면 300분 이상의 비행시간에 조용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게 된 거죠. 기체가 사실 상승을 할 때는 소모전력이 되게 크거든요. 이 기체가 그때는 저희 제품과 배터리가 같이 동시에 적용을 하고, 순항을 할 때는 연료전지만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. 저희가 안에 탑재되는 파워 모듈은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고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5시간 반 정도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. 25mps의 속도로 비행을 하게 되면 한 420에서 450km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는데, 서울 광화문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. 지금은 해외에 있는 헬리콥터 제조사랑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어요. 서로의 뭐 사양 같은 거를 같이 맞춰보고 개발 일정들을 같이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. 헬리콥터는 원래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페이로드가 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해서 비행 시간까지 증대가 되게 되면은 강점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국내에서는 뭐 다른 드론을 하는 중소기업 업체들과는 많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는 적용을 못 해본 상태예요. 근데 저희는 언제든지 함께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